아니 저희 여기 신포국제시장 저번에 왔었잖아요. 근데 왜 또 와요 여기? 먹을 거 뭐 다 먹었는데? 그러니까. 볼 거 다 보고? 어. 여러분, 네. 그 지금 오신 신포국제시장이 네.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번에 얘기했잖아. 100년 정도. 네. 그래, 100년. 그 100년의 역사를 잘하는 우리 뭐. 그쵸, 오래됐지? 네,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이번 독방 투어의 주제는 네. 바로 100년 가게입니다. 100년 가게? 100년 가게. 일본에서는 노포라 그랬잖아. 노포. 에, 에, 에. 오래된 가게가 아, 많잖아. 그지? 어. 많잖아. 에, 에. 일본에는 이 노포라는 게 오래된 가게가 한 22,000여 개. 100년 이상 된 가게. 100년 이상 된 게? 우리는 아직까지 한 100여 개도 안 된대. 그러니까. 그래서 도상공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이렇게 개선하자 해가지고 만든 게 우리 소상공인의 정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 멋진 정책이네. 그러니까 그런 소상공인을 발굴, 육성하는 게 소상공인의 정책. 아. 맞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박수란트 정책이 아, 멋지다. 네. 이 정책.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천에는 이제 사람들이 사랑하고 즐기는 오래된 맛집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먹방 투어는 인천 사람들이 사랑하는 소울푸드를 찾아서 즐기시면 됩니다. 나는 알지롱. 나는 알지. 몰라? 너 몰라? 난 그게 아니라, 나는 너무 궁금한 거야. 뭐. 왜 인천에 오래된 맛집이 있는지. 왜 이렇게 맛집 많은 거예요? 오래된 맛집 그거 참 많은 이유가 다 있지. 왜냐고요? 그거 왜냐면은 네. 뒤에 푸성기 형 있잖아. 이분이 오랫동안 여기 서 계셨기 때문에 이분한테 물어봐. 형은 몰라. 지나잖아. 야, 물어봐. 빨리 치는 물어봐. 물어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자. 아니. 아, 저 성기 형. 아니 인천에는 왜 이렇게 맛집이 많은 거예요? 형님. 한 말씀이라도 좀 해보세요. 야, 말씀 안 하시네. 말씀 안 하시네. 나는 궁금한 걸 못 잡아. 아니, what? 인천에는 왜 이렇게 오래된 맛집이 많은 건가요? 김준철의 what?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인천에 오래된 맛집이 이렇게 많아요? 몰라요? 인천에 맛집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몰라? 아, 몰라. 그렇지. 아, 내가 이상을 못했다. 형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아, 네, 또 형님 있지. 정국구 형님. 네, 저희가. 저는 지금 맛집을 지금 투어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늘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 시장이 먼저다. 예, 시장에 가보면은 맛집은 많이 있죠. 아, 예, 형님. 아유, 아니, 나 딴 게 아니고요. 인천에는 오래된 맛집이 왜 이렇게 형님 많은 겁니까? 예, 예. 아, 그러세요, 형님? 지금 오고 계시다고요? 아유, 형, 그럼 감사합니다. 형, 그럼 어서 뵐까요, 형님? 예, 그럼 거기서 그러면 좀 이따 뵙겠습니다, 형님. 네, 제가 늘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 시장이 먼저다. 뭐야? 어? 태연이! 아우! 오늘의 깜짝 손님! 인천 먹개비 배칠수. 아 형님, 아 오셨어요. 그래. 시장이 먼저다. 예, 시장이 먼저다. 시장이 먼저다. 여기야. 아 여기입니까? 여기야. 아 여기 형님. 들어가자. 예, 아까 했던 거 조금만 해줘요, 형님. 그 어떤 전라상으로 시장이 먼저다. 시장이 네? 먼저다. 왜 시장이 먼저예요? 한 번은 그렇지. 들어가세요. 예, 예, 예. 낡은 간판에서 느껴지는 세월의 무게. 인천에서 찾은 첫 번째 100년 가게는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냉면 가게인데요. 정성 떠돌인 육수에 찰진 메밀면과 고명 가득 올린 냉면 한 그릇에서 오랜 시간 전통을 지켜온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1940년대 시포동 풍경이네요. 그렇지, 이게 40년대지 여기가. 지금 여기가 여기거든. 네. 이게 이렇게 싹 바뀐 거네. 이게. 이게 언제 찍은 거니? 예? 처음 봐.
아, 처음 봐요? 아, 여기 잘 아는데 아니고요? 알긴 아니고, 나 이 동네를 알긴 알아. 예. 알긴 아는데, 이 집은 지난만 같이 사실은 안 들어봤어. 아, 그래요? 왜냐면. 오늘 첫 집이에요? 그렇지. 아, 이게. 아, 얘기 내길 들어봐. 이게 비싼 것 같았어. 아, 그래? 형님, 그럼 여기서 뭐 먹으면 돼요? 이거 네가 결정해야 되지 않냐, 사는 사람이? 인천은 그래. 아, 그래요? 모르네. 아, 진짜. 외지인이 오면 사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럼. 인천이 그렇게 성장한 도시야. 아, 그래요? 항구잖아, 인천이.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 예전에 일할 게 많았다고 그래. 아... 적어도 하역 작업만 해도 예, 예. 일손이 필요하잖아. 하역은 뭐예요? 아, 배에서 짓 내리는 거 아... 주쳐라. 예, 예. 하역 작업만 하더라도 이 항구에서 일거리가 있었던 거야. 차마 그러는데 제일 먼저 하기 쉬운 게 뭐였겠어? 먹는 장사잖아. 또 애들은 또 많이 낳았는데 또 이렇게 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을 많이 낳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 아, 그건 정확치 않아요? 그럼. 여러 가지를 꼬이네. 그렇지.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니까 얘기할 때 하다가 예. 요거 확실할 땐 들어와. 아, 예, 예. 그러니까 애들 같은 얘기는 또 섣불러 아, 있어.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식업이 발달하게 된 거지. 아.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전통 맛집들이 예. 문을 닫지 않아도 됐던 거야. 응?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면 전통 이어지지 않지. 네네.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와, 형, 근데 진짜 인천에 대해서 형 빠삭하네요. 그럼. 거의 뭐, 본적이 인천인데. 아, 본적이? 응, 본적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이잖니. 아, 그래요, 형님? 그럼. 그 구월초등학교 옆에 있고? 구월동, 구월초등학교 그 옆에 야, 있잖아요, 형님. 약을 쉬운 걸 파네. 아니요, 진짜 형, 구월초등학교 있고. 너네 집 예전에 너의 고향집에 육교 있었지? 육교 없었죠. 그거 돌담이었어요, 형님. 그 구월초등학교 형 앞에 있고 형 그 시장 하나 있잖아요. 아, 기분 나쁘게 구월초가 있었어. 구월초 진짜 있죠. 아, 알지. 아, 그랬지. 그럼 진짜 오래됐네요. 그럼. 와, 선배님. 어. 이거는 무슨 어떤 가게예요? 그래 오래된 거 안 같은데. 이 가게가 그러니까 1947년도에. 47년도에 나는 태어나기 전에 47년도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온 그런 가게예요. 와, 이거 되게 깔끔하다. 근데 뭐 도배하고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하고 했겠지만은 인천시에서 인천시 10대 시민이 찾는 10대 소울푸드 중에 하나로 꼽힌 여기가요? 세월의 깊이가 담긴 설렁탕을 먹고 싶다면 인천 배다리로 오십시오. 허기진 배를 움켜쥐던 시절 끓이기 시작한 설렁탕이 60년 넘게 이어지며 인천 시민들을 배불리 먹이고 있는데요. 아, 삼삼하다는 표현 아니, 아십니까? 네가 더 할아버지처럼 얘기하네. 이 음식에는요 기름이 거의 없어요. 맞아. 이게 기름기가 없어. 응, 그러니까 입에서 들어올 때. 들어올 때 깨끗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막 향을 집어넣어가지고 아 이게 아 국물이 짙다, 아 깊다 막 이런 맛이 아니라 그건 다르지. 어, 완전 달라. 다섯 가지 이상의 부위를 넣고 10시간 이상 푹 끓여내는 것이 바로 맑고 깊은 맛의 비결. 이걸 주는 이유가 있잖아. 이거는 도가니에서 그대로 돼가지고 눈으로 타니까. 봐라. 눈으로 진짜. 보고 딱. 야, 양배추하고 마늘, 고추, 도가니를 하나 싸서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나도 오랜만에 양배추 싸 먹어볼까? 주무세요? 선배님, 오늘따라 음미를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얘기해서 안 될까? 그렇죠. 왜 70년 전통인지 알겠다네. 그러니까 국물만 먹어봐야겠다. 이런 진짜 맛있는 음식, 이렇게 좋은 음식, 제 입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음식을 진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진짜로 정말 감사합니다. 야.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깊은 맛. 앞으로도 100년, 200년 인천 시민들의 소울푸드로 함께해 주세요. 한편 이 시간 본격적으로 평양냉면 먹방에 돌입한 두 사람.
이 면을 진짜 맛있게 먹는 법에 대해서 아냐? 면을 진짜 그렇지. 맛있게 먹는 법이요? 그렇지, 정말 맛있게 먹는 법. 젓가락을 많이 이렇게 잡아서 먹는 법. 배고프게 먹어요. 아, 진짜 배고프다. 진짜 배고플 때 먹으면? 그러면 진짜 맛있어. 진짜. 한번 먹어볼까? 형, 회원님은 처음 이렇게 먹는 거야? 아니, 국물부터 먹어보는 거야? 국물부터 먹어보는 거지? 예, 국물부터. 야, 야, 이거 뒤져. 아, 미스미스한데? 예. 그냥 좀 싱거운 느낌이네요. 이게 평양냉면이야. 그렇지, 이게 원래 그래. 그렇죠. 이런 평양식 냉면을 아, 누군가에게 권하잖아? 예. 처음엔 안 좋은 소리를 들어. 예, 예. 이거 뭐냐? 이게 뭐냐? 3일 안에 100% 잘 생각나. 아, 밍밍했었다. 아, 먹으면 돼. 크, 이게 평양 냉면. 이게 북한 완전 평양식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어때? 솔직히. 싱겁다요. 그렇지. 이게 형 볼리가 다 된 건가요? 그렇지, 이 상태지. 두 번째만 먹으면 다르다니까. 진짜야. 이거 퍼지면 안 된다네. 어. 형님, 조금만 넣으면 안 될까요? 넣으면 안 된다니까. 예? 아, 너무 싱거워요? 물론 네가 예. 아, 겨자를 이런 식으로 조금 넣고 예. 식초를 이렇게 그치. 좀 넣었다 치자. 그렇죠, 형님. 자, 봐. 얼마나 후회하게 되는지. 좀 분명히 넣었지? 예, 예. 아까하고, 아유. 어때요, 형님? 완전. 속도가 나쁘 완전 나요? 그래요, 이게. 잠깐만. 예, 예. 이렇게 딱 해가지고. 먹어봐. 달라, 안 달라? 아, 형. 달라. 다르지? 커봐, 내가. 와. 그랬어. 역시 조금 조미하게 컬렀네. 와. 취향껏, 형. 아. 형님한테 소울푸드는 이건가요? 나한테 소울푸드? 예. 그렇지. 난 정말 냉면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 아... 돌아가신 아버지가 예. 정말 냉면 좋아하셨거든. 아... 어려서 나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성인이 돼서 나도 내 아들이 나처럼 크고 있고 지금 내 아들도 내가 어려서 우리 아빠를 봤듯이 보고 있을 것 같아. 아, 우리 아버지 냉면 좋아한다. 소울푸드지. 소중한 추억을 담은 대체 불가의 맛. 여러분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이 형님에게 인천이라는 어떤 곳인가요? 사는 곳이지. 지금 사는 곳. 형님에게 냉면이란? 소울푸드라고. 아, 소울푸드더라고. 형님에게 여행 장만할까나? 야, 이제 곧 투입되고 싶네. 김철 자리에. 아, 제 자리에? 네, 저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어디? 왜? 더 물어보지. 이거를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 야 이렇게. 야. 아. 마무리 안 하냐? 그냥? 다 먹었던 마무리 해야지. 마무리해. 아, 오늘 진짜 많이 느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인천에. 예. 하나, 둘, 셋!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 끝나? 네. 어,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마저 먹자. 네. 소백산 줄기 따라 맑은 물이 흐르는 단양. 풍류 넘치는 이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술인데요. 단양의 소백산 천연 안반수로 만드는 전통 막걸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간 두 사람. 아, 준비 다 됐지? 예. 형! 예. 아니 형! 이거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이걸?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아, 나 진짜. 야, 네가 이거 할래? 이것도 안 되네. 이거 하려면은 네.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죠. 술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술도 술을 만드는 과정이야. 우리가 술을 만들라고 이거 다 해놓은 거야 이거요. 이걸 술 만들라고요? 어. 이게 금방 걸려 이거.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이거. 사장님 이거 얼마나 네. 걸려요 금방? 5일 걸립니다. 야, 5일 걸립니다. 아, 5일 걸립니다. 야, 5일 걸린데? 아, 진짜요? 아, 나 안 해. 아니, 진짜. 잠시만, 이게. 사서 먹자, 형. 아니, 너 이런 거 체험해봤냐? 사서만 먹었죠, 그걸. 안 먹는 거. 술을 그런 걸 체험을 하네. 여기는 그게 되는 거예요. 5일 걸린다면서요. 아니, 오늘 그냥 만들어서 일단 먹어보자. 일단 만들어 체험. 사장님, 이거 우리 체험하는 걸 좀 가르쳐 주세요. 주체들이 많이 많아요. 두 분 다 똑같습니다. 아, 두 분 다 똑같아. 아, 이따 보면 이거 만들자. 예. 이게 무슨 얘기야?
그죠? 예. 와, 딱 어디 단단해. 단단하지. 완전 단단하네요. 와. 형 괜찮아? 이거 괜찮았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나 잘 살았는데. 누르 괜찮나 이거? 누르? 괜찮아? 아니 안 아파. 괜찮아? 이건 이제 숯밥인데요. 예. 쌀 가루하고 밀가루하고 혼합된 겁니다. 아까 뭐랬죠? 머리 곱게 해주셨죠? 예. 예, 곱게. 아 이렇게? 예, 아 섞어가면서. 어릴 때는 이게 유일한 간식이었다니까요. 아 이거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아니 그때는 보리만 먹으니까 쌀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걸 먹었지. 오 맛있네. 근데 이게 술이에요? 이게 이제 효모가 이제 이 숯밥을 먹고 이제 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밥을 먹지, 주철아. 응. 효모는 이 밥을 먹어가지고 그걸 이제 발효시켜서 이게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또 먹. 앞으로 한번 봐, 내 얼굴, 얼굴 한번 봐. 참 진짜. 아, 맞다. 돌돌해가지고. 아 이거 잘하시네. 아, 이거는. 정성하고 마음껏. 아, 잘 섞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 뭐냐면은, 이제, 주모입니다, 주모. 그야말로 지금 술의 엄마예요. 술의 엄마? 네, 술의 엄마라서. 아, 이거 묻는 거예요? 지금 효무교한테 많이 키워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술 냄새 나네요. 순수한 우리말로 씨앗을 내렸죠, 종균. 종균? 네, 그게 종균이에요? 예, 네, 네, 같이 이렇게. 아~ 와. 시간장 같이 씨앗술이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골고루 이렇게 섞는 거죠? 네, 네. 그래야 술이 잘 되는 거죠? 네, 네. 계속 정성스럽게 해야지만이 정성스러운 네. 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혼자서 일어나고 있죠. 역시. 형, 이렇게. 여기 제대로 해야지, 이쪽으로. 아, 그치? 이쪽으로. 골고루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쪽 아니, 잔디. 아니, 지금 솔잎입니다. 아, 솔잎. 네, 솔잎 넣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제 천연 방부가 됐어요. 아, 아. 방부요? 방부? 천연 방부? 방부. 아, 천연 방부. 네. 형, 이게 뭐라 그랬지? 그거 솔잎. 솔잎. 천연 방규제라고 그랬잖아. 방규제? 천연 방규제. 방부제? 천연 방부제라고요. 아, 골고루 형 섞어, 골고루. 쪽쪽 안 섞었네요. 저희만의 이제 할아버지 때 내려온 비법이고, 이제 저희만 쓰고 있는 비법. 아, 그게 할아버지요? 예. 네. 이 할아버지 때 물론 그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 양장이 이제 올해로 딱 100년이 됐습니다. 100? 예, 네, 그렇습니다. 4대를 내봤군요. 4대요? 와. 1918년에 시작해 4대를 거치며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맛의 비결도 특별한데요. 그것은 바로 80년 넘은 항아리. 이 속에서 오늘도 깊고 진한 전통의 맛이 무르익어 갑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 우리 손주 때부터 섰던 술을 젓는 절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것도 한 10년 정도 된 건데, 이런 젓대가 지금 다 없어졌죠. 다 없어졌지만 저희는 지금도 이거 쓰고 있어요. 이거 갖다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돌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두 이렇게 잘 줘야 돼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이거 한 80년 전부터 할아버지가 여기서 이렇게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조할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런 이 항아리가 보통 80년 됐다 그러면 박물관에 있을 텐데, 80년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만들었을 것을 얼마나 많은 양을 만들었겠어요, 이게? 때 묻은 소품 하나까지 소중히 간직하며 정성으로 빚어낸 막걸리. 오랜 시간 전통을 지켜온 뚝심이야말로 단양의 진정한 보물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좀 체험하면서 사실 좀 장난도 치긴 했습니다만은 하면 할수록 야 아니 4대 동안 100여 년 동안 이렇게 이어온다는 게 정말 존경스럽고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본의 사례 보더라도 뭐 7대 200년 뭐 10대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습니까? 우리도 뭐 4대 5대 개성되는 것도 좋은 거다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저도 이제 있게 됐습니다. 100대 뭐 1000대 쫙 이어가지고 이 막걸리 공장이 그냥 꾸준히 가족들이 쫙 이어가지고 진짜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꼭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진짜 그러길 바라면서 예, 저희도 응원합니다. 박수. 예. 여기다 100년 가게 1964년도 오, 야 여기 이 집이다. 지속 성장의 가치를 실현하는 성공 모델을 발굴하고자 시작된 100년 가게 육성 사업. 2018년 9월 서귀포의 100년 가게로 선정된 이곳은
이미 제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오랜 시간 전통을 지켜온 보거 음식 전문점인데요. 야, 여기 이런 걸 봐야 돼. 여기 조리사 면허증까지 다. 우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진짜 빛바랜 조리사 면허증이에요. 본적 부산시 동광동 5가 15 강승리 우리 사장님. 크으, 37년생. 저 사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이쪽으로. 예. 어, 요 마이크를 이렇게 딱 해서 또 차. 아니 사장님. 예. 제가 조리사 면허증에 64년도 조리사 면허증을 따신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아, 예. 사장님께서 따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선친께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연도가 64년도에 취득하셨습니다. 아버님, 그러면은 강자, 승자를 이따 쓰시는 이분께서 아버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2대째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아버님 어디 계십니까? 아, 작가하셨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아, 그러면 이렇게 가업 승계를 하셨네요. 예. 가업을 이어서가지고. 예. 오, 야. 그럼 여기서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제가 맡은 지가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아버님께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연도가 예. 66년도로 나왔습니다. 와, 66년도. 예. 진짜 오래됐네요. 예. 아, 예, 이런 데는 오래된 집들은 맛이, 여기 복전문점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제가 맛을 사실은 봐야 되는데, 제가 예. 이게 배가 고파서, 예. 뭐 배가 고파서 제가 뭐 지금 맛을 봐야 된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예, 제가 맛을 확인 좀 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백년 가게, 캬, 가시죠. 제주에 들어오는 싱싱한 보거를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강종호 사장. 보거는 수급이 어렵고 손질이 까다로운 만큼 조리 과정도 세심하게 이루어지는데요. 2대째 내려온 장인의 손길로 만든 복요리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야, 지금까지 참 아쉬운 게 예. 지금 복 살아있는 해감이 예. 지금 수족관이 없어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맑은 지리와 복팅묘로 지친 피로를 달래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원래 복회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왜 복회가 없는 거예요? 아, 지금 바다에서 보고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 보고 그럼 여기는 잡은 거 자연산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드시는 것도 예. 요거는 냉동이지만은 예. 요것도 다 제철에 나와서 예. 급냉을 시켜서 냉동 창고에서 바로 오늘 꺼내서 바로 작업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얘기하면서 여기 침이 이만큼 여기서요 지금 그러니까 문식아 빨리 먹어라 문식아 빨리 먹어라 복복복복 하면서 했는데 제가 야 뭐부터 먹어볼까요 제가 일단은 튀김을 식기 전에 예. 튀김을 이 소스에 드십시오. 이 튀김을 예. 이 소스에다가 요거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 요거 딱 찍어서 아니 바삭 하는데 겉은 바삭하잖아요. 속에서는 그냥 이게 아주 부드러운 게 그냥 볶는 녹듯이 싹 녹아버리는 게 피로가 가시는 것 같아요. 튀김으로 달랜 입맛 뜨끈한 국물로 풀자 버거와 각종 채소 넣어 시원하게 우린 복 맑은 탕. 일단은 국물을 한번 살짝 맛을 봐야 된다. 지딩을. 국물, 예. 예. 국물을 한번 수저로. 예, 다, 그냥 요거는 예. 됐습니다. 이렇게 딱 해서 국물을 한번 먼저 맑고 시원하죠. 아니 사장님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예. 차가 막혔어 예. 막혔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쫙 뚫리는 거 있잖아요 예. 뻥 뚫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갔다가 여기 딱 들어왔는데 뻥 뚫려요 진짜 시원해요 그리고 예. 여기다가 한번 예, 시원하게 드시고 다시 한번 예. 여기다가
네. 특제 소스입니다. 저희 아. 집이 이제 선칭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한테 내려온 소스인데 요거를 이렇게 타서 다시 한번 드셔보시면은. 야, 이게 수십 년 된 그. 예. 가업 승계를 하시면서 물려받은 그 소스네. 예. 야. 다음 이 속에 제주도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 속에 제주도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 손님들께서 이 맛을 끄집어낼 수 있는 향은 유자향 먼저 딱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아, 이게 유자향이다네. 예. 제주도 유자. 예. 와, 이 딱 손맛, 그 다음에 선친께서 해오신 그 모든 맛이 이어져가지고 제 입에 딱 들어가는데, 야, 이거는 진짜 제대로다. 저도 이제 대를 2대째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 자식도 하겠다면은 가업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아드님 지금 하신답니까? 눈치는 보이고 있습니다. 눈치는. 그러면 자신감 있게 가면서 이 카메라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도 돼. 이 카메라에 보고요. 그런 걸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들아, 허구는 쉽지만은 아직은 안 된다. 너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서 너의 기본 지식을 갖춘 후에 오거라. 그때 내가 전수해 주겠노라. 누구야? 야, 우리 사장님 멋쟁이시다, 진짜. 진짜 멋쟁이시네요. 진짜 대단하신 사장님처럼 전국에서 가업 승계하시는 백년 가게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전부 다 쭉 앞으로 계속 이어가시길,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 하나 둘 셋, 아자!